올 초청자는 79개국 총 323편입니다. 이 중 월드 프리미어가 85편이고 인터내셔널 프리미어가 25편입니다. 이 프리미어 수는 아마 예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뉴커런츠에 초대된 10편의 영화는 전편이 전부 월드 프리미어 작품으로 초청이 됐습니다. 올 영화제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점에 주안점을 뒀었는데요. 말씀드리자면 우선 화합과 화해를 통해서 영화에 대한 열정을 되찾고 영화 축제 본연의 분위기를 복원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어떤 사유로서는 이 영화가 보여주는 이야기 전개의 어떤 독특함에 주목을 했습니다. 두 번의 가족 해체를 거쳐서 결국은 가족이 복원되는 그런 이야기의 어떤 특수성이 관심을 끌었고요. 세 번째는 모두가 공감하시겠습니다만 시의적절한 탈북 난민에 대한 어떤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폐막작 영문 외전의 경우는 편안하게 올해 영화제를 보내시고 제23회 영화제 폐막식에 즐거운 마음으로 마무리하시라는 뜻으로 홍콩 영화가 최대 강점받고 있는 그런 마샬아트 장르 영화를 갖다가 선정을 했습니다. 올해 새로 신설된 그런 섹션이 하나 있는데 메이저 영화제에서는 전부 요새 큰 인기를 끌면서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위 부산 클래식. 부산 클래식인데 한글 표기로는 부산 클래식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영화사를 빛낸 그런 거장들의 어떤 고전적인 작품들, 걸작들. 그리고 디지털 방식으로 다시 복원된 그런 과거에는 크게 조명되지 못했던 그런 숨겨진 그런 걸작들을 갖다가 매년 10여 편씩 감독들과 함께 혹은 연기자들과 함께 새로운 어떤 젊은 관객들을 위한 그런 젊은 관객들에게 어떤 고전 영화 걸작을 보여주는 그런 목적의 일환으로 새로 시작을 합니다. 부산 클래식스 많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 영화가 지금 5편 그리고 월드 영화가 5편 정도 균형을 맞춰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많은 욕심을 내고 어떤 걸 계약하고 새로운 걸 선보이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대가 없이 안정적으로 영화제를 갖다가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목표가 아니겠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올 프로그램의 특징은 크게 여섯 가지로 대별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한 바와 같이 영화인 단체의 어떤 보이콧이 완전히 철회됐고 23회 영화제가 아마 부산 영화제 정상화의 원년이 되는 그런 해가 될 것 같습니다.